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이모가 나온대. 이모 소리 난다. 꿀떡아, 이모 소리 난다. 우리. 내가 이거 너무 보여주는 거지 생각하고. 꿀떡아, 이거 봐. 할아버지가 택배 보내줬는데 이거 있다. 이거 우리 수호곰이래. 아 귀여워. 이게 뭐야? 응? 무슨 냄새가 나? 얘 뜯어볼까?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꿀떡이랑 인사를 하고. 꿀떡 얘 봐봐. 이거 모자 벗겨줘. 얼굴 안 돼요. 귀여워. 이거 깨물깨물했어. 귀여워. 꿀떡이가 모자 뺏었음. 꿀떡이 모자 안 들어가는데? 무슨 사과 쪽에 얹어 놓은 것 같은데? 귀여워. 귀여워. 다시 곰이 모자 가져갔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귀여워. 귀여워. 살처럼해? 우리 집 곰 두 마리. 꿀떡아 할아버지한테 이거 고맙습니다 해. 근데 이거 내 거야. 야, 넌 진짜 예쁘다. 응? 네, 부엌에서 뭐 하고 있었는데 이 강아지가. 어휴, 손톱이. 이렇게 두둥. 와이. 와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또 신났어. 뭐 무슨 악재? 어제 여기 딱 똑같은 위치에 와서 바람 쐬는데 꿀떡이가 그게 되게 좋았나 봐요. 여기 뛰어와서 혼자 앉아서 앉아있자고 했는데 바람이 안 불어 오늘은. 어젠 가을밤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여름밤입니다. 이거 앞모습 같다. 여기 눈, 코, 입 이렇게 그려야겠어. 슝. 오잉? 이게 뭐지? 앞머리 왜 이렇게 길었어? 오잉? 우와. 얘는 뭐냐면 어떻게 잘 꺼내야 되지? 됐다. 영화 포스터예요. 근데 이게 엄청 말려 있어가지고
요거 세 개를 주문하면 A4 사이즈 영화 포스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받은 거고요. 이 영화 저는 생각할 거리가 많은 영화를 좋아해요. 뭔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그냥 웃으면서 킬링 타임으로 보는 영화를 좋아하던데 저는 뭔가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걸 좋아해서 이 영화도 명작이죠. 좋아합니다. 그리고 캐롤은 뭐 영상미 엄청 좋았던 영화. 그리고 저는 다양한 종류의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좋아해서 아, 이 빌어먹을 사춘기는 뭔가 발음이 좀 쎘나? 사실 포스터가 예뻐서 봤던 영화인데 호불호가 5대5 정도로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스포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영화 제목 같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쉬운 분들도 있을 거고 아 그래서 빌어먹을 사춘기구나 하는 느낌도 있을 거고 아 우리 꿀떡이 너무 귀여운데? 꿀떡이랑 이렇게 찍을까? 이 비포 선라이즈는 제 인생 영화입니다. 아 귀여워. 이 영화를 좋아하는 건 이게 단순히 로맨스 영화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거든요. 비포 시리즈 3개를 다 여러 번 봤어요. 그 시리즈를 모두 좋아하고 그냥 인생 그대로를 담은 것 같아서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또 저는 롱테이크로 가는 영화를 좋아해서 사실 여기에 있는 씬보다는 둘이 걸어가면서 길에서 되게 롱테이크로 찍힌 대화하는 약간 초록적인 대화일 수도 있고 그런 장면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얘네를 귀여워. 제 지금 얼굴에 뾰루지가 많이 나서 여러분의 인생 영화는 무엇인가요? 꿀떡이가 물어봐봐. 엄마 높이 좀 확인하고 조금 더 위로 할까? 살짝? 여기 이렇게 벽면에 붙인 거 정보 공유 드리자면 요거예요. 이거 다이소에서 꿀떡이 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 현관문 옆에 허전한 벽면에 이렇게 붙여뒀습니다. 이렇게 제가 집에 들어오면 귀여워. 여기 이 벽이 가장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늑한 느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 저기에 포스터를 붙일까 했는데 뭔가 명확한 포스터가 계속 보이면 좀 질릴 것도 같고 그래서 이 천을 주문했어요. 알아듣고 이모 우리 여기서 기다릴 거야? 아니 아직 안 왔어. 이모가 올 건데 아직 집에 뭐 하고 있대. 아직 안 왔어. 어떡해. 이모가 왜 안 올까? 올 거야. 올 건데 조금만 기다려달래 꿀떡이한테. 이거 이모 보여줘야지. 아 귀여워. 소리 듣고 있어.
꿀떡이 보러 온대 이모가. 귀여워. 한참 걸릴 것 같은데? 응? 너 계속 여기서 기다릴 거야? 엄마 너무 일찍 말했나 보구나. 어떻게 이렇게 알아들을까? 아니 아직 안 와. 나갔어. 꿀떡 이모가 아직 안 오네. 나갔어. 뭐 하는 걸까? 어 아직 안 왔지? 어, 엄마한테 쫄라도 이모는 지금 바로 뭐다. 이모가 올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어. 아 여기서 기다릴까? 이모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이모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이모인가? 어, 이모 소리 들리나? 와, 오구, 우리 강아지. 안녕하세요. 어, 짐이 많아요. 꿀떡이, 여기서 계속 다리 흔들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이구, 이거 이모 신발. 여기 들어, 여기 들어, 옳지? 나 그래서 여기 같이 앉아야 했어. 널 넣어, 니가. 기다렸구나. 꿀떡이 행복해? 야 에어컨 이렇게 켜있는데 켤거야? 아 이모 너무 좋아요. 어떡해. 뭐해? 어 거기까지 올라갔어. 크긴 크네. 꿀떡이 뭐해? 꿀떡이 이모 뭐해? 이모 이거 이모가 라탄 뭐 가지고 왔대. 이거 뭐야? 꿀떡이 구경해봐. 일단 이거 봐봐. 이건 뭐야? 응? 처음 보는 거야 우리 집에서. 어, 먹을 거 아니야. 꿀떡 궁금해. 어디 갔어? 이건 꿀떡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꿀떡이는 가네. 그건 이제 중심이 되는 되레고 이제 이걸로 넓혀가는 거야. 핑거핑거. 아, 라탄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전 더 쉬운 거요. 보통 1번이 더 쉽지 않을까? 그치. 2번은 응용편 약간. 너 근데 왜 대리밴드 붙였어? 어디서 다쳤는지 몰라. 그냥 너무 따가워. 막 긁혀서 피가 났는데 너무 따가워가지고 근데 어디서 다쳤는지 항상 기억을 못해. 그냥 보면 항상 이래. 그래서 나 데일밴드 되게 많어. 자랑하는 거야. 저는 약간 사랑 같았어. 나 데일밴드. 야 나 데일밴드 많다. 다 가져가라. 아쿠아밴드. 어 가운데 손가락이잖아. 아쿠아밴드다. 진짜 웃겨. 그러니까 얘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한번 접어서 전체를? 어. 꼭 가운데여야 되는 거야? 완전 가운데일 필요는 없어. 그냥 대충 가운데 정도? 어, 이 여섯 개다. 여섯 개를 이렇게 세로로 두고 이 일곱 개를 이렇게 가로로 이 방금 접은 중심선 있잖아. 거기를 이제 맞춰서 놓는 거야. 어. 얘가 근데 얘네가 이렇게 일자로 잘 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어, 일자로 돼야 돼. 그치. 얘가 생각보다 컨트롤이 안 되네. 그치. 어, 생각보다 자꾸. 아, 얘를 잡으면 얘를 어떻게 잡아? 야, 큰일 났다. 너 잠깐 이거 봐. 할 수 있어. 아이, 다시 펴졌네. 여기를 잡아줘. 여기 잡아줘. 어, 어떻게 한 손으로 해? 몰라. 아이고. 돈 주고 사는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한번 여기를 이렇게 올렸잖아. 예. 그러면은 이걸 포함해서 이렇게 가니까. 응? 아 여기서 이렇게 뒤로 또 이렇게. 아, 한 번 더. 어.
제가 지금 요만큼 했는데 이미 빈틈이 많이 보여서 단타할지 모르겠는데. 그치. 이거 어떻게. 너가 이거 한번 하고 보관해놓은 이유를 알겠어. 이렇게인가? 내 생각에 이거 오늘 하나 만들고 패브릭 하나 주문할 것 같아. 하나로 부족해. 너가 직접 만든 너의 티코스터를. 너 이미 내가 버릴까봐 애정같게 말하는 것 같은데. 아이, 아닙니다. 물을 잔뜩 뿌려. 아프다고. 아, 근데 나는 그래도 너가 이런 취미를 여러 개 시도해보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 늘 말하지만 나는 그러지 못하는 아이라. 나랑 같이 해. 그러니까 너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지. 나는 내가 궁금해도 이걸 다 사볼 생각도 못하고. 저랑 같이 해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배가 고파져. 나도요. 되게 배가. 이게 맞나? 앉아만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배가 고파서. 이게 맞나래. 이게 맞나. 아니야. 상황이 급해졌어. 지금 우리 지금 다. 급해졌대. 일단 먹고 봐야지. 술 찍고 왔거든. 지금 먹어야 되거든. 아, 나 그 말 왜 이렇게 그지? 상황이 급해. 이럴 줄 몰랐지. 급해. 빨리 먹어야 돼. 꿀떡이. 엄마 이만 힘들어서. 손끝이 아파요. 손이 쭈글쭈글해졌어. 나 뭐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면 어디서 얘를 여기까지 어디 얘를 이렇게 놓고 한 것보다 이렇게 놓고 한 게 좀 덜 헷갈리거든. 아, 여기서 그냥 헷갈리니까. 이제 두 줄 길이가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얘가 다 해줘. 얘가 해줘. 사선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놓고. 그냥 자르면 되는데? 풀려서 망가지면은 기성품 사야지. 요거 다 안 자른 거구나. 내가 이게 안쪽에 낑겨 있어가지고. 끌때 이모가 만들었대. 이모 만들었어. 이모 엄마 만들었어. 봐봐. 이해할 수 없나 봐 이게 뭔지. 그냥 이모가 좋아. 더벅더벅해. 아휴, 지금 새벽인데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강아지가 사라졌어요. 얘 지금 저 안에 들어간 것 같아요. 꿀떡? 어떻게 들어갔대? 꿀떡? 아이고, 더 앞으로 걸어 나와야지. 꿀떡. 왜 들어갔어? 일로 와봐. 나와. 거기 노털 먼지 많어. 옳지. 아니, 뭐 들어가서 뭐해, 너구리야. 아이고, 일로와. 여기서 자. 거기 그 지금 새벽에 누가 산책을 해? 이렇게 깜깜한 새벽에. 왜? 깜짝 놀랐잖아.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어딜 들어갔어? 밖에 뭐 있어? 누가 밖에 볼까? 밖에 사람들 다 코자, 꿀떡아. 이거 봐, 깜깜하고 코자네. 깜깜하고 코자, 꿀떡아. 또 어딜 들어가려고 얼굴만 들이밀고 있어. 응? 귀여워. 또 들어간다. 귀여워.
아, 저기로 또 들어갔다. 뭐해 얘? 아, 여기 앉아있는데? 아, 저쪽으로 들어가야 꿀떡이가 이 불투명 안에 들어가나봐요. 이렇게. 알았어. 똑똑하다, 너. 거기 조금만 구경해. 비 오니까 여기로 가네, 바로. 아이, 시안하고 들어가자. 괜찮아. 택배 그거 소리야. 갈게. 아, 어떡하지? 이렇게 엉망으로 잘렸어요. 이게 엄청 두껍고. 오늘 백을 자르기 실패해서 얘 뚜껑은 이렇게 얇고 얘는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도 뭐. 그리고 이거 친구가 전에 줬는데 다 먹고 엄청 조금 남았을 거예요. 이만큼 남아서 맞나? 보통 알룰로스 같은 거 넣던데 저는 설탕밖에 없어서 지금 김치가 뜯어져서 추도 살짝 넣어주려고요. 조금만 윙 보여요? 냄새 맡고 온 강아지. 너 거 아니지? 저쪽에서 봐봐. 뒤로. 그렇지. 이 테두리는 친구가 다 만들어줬지만 그래도 제가 만들어서 뿌듯한 티코스터 자랑입니다.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Cause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yeah. As you fade away, yeah. 엄마 저 구름 같고 산책줄을 잡고 있고 산책줄에 잡힌 꿀떡이 구름 같아요. 신기하다. 우리 꿀떡이는 여기 앉아있죠. 귀엽다 진짜. 뒤통수로 선풍기 빨았고.